이제 마지막 문제이니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원뿌리 모양의 그릇에 일정한 속도로 물을 채우고 있는데요. 그릇 높이의 3분의 1만큼 채우는데 3분이 걸렸다고 하면 이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몇 분이 더 걸릴까요? 어렵네. 조금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이게 무슨 공식이 있지 않아? 9분이 더 걸려. 선생님 이거 맞아요? 더 걸리는지예요, 더. 그렇지, 폭이 있어요? 나 진짜, 나 바본가 봐. 모르겠어. 닮은 비라고? 공식만 좀 가르쳐주면 안 되나? 공식. 답을 알아도 이유를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닌데. 이제 정답을 들어주세요. 몰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지윤 학생 맞추셨습니다. 78분 맞습니다. 78분. 야, 하루 종일 걸리네. 제가 한번 풀어볼 테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 3분의 1만큼 채웠죠? 네. 네. 여기까지 가는데 3분 걸렸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총 가는데 시간을 먼저 구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1로 하고 3으로 해요. 왜냐면 3분의 1이니까 1이고 이게 3이잖아. 1대 3이잖아. 네. 그러니까 1대 3의 부피비를 구합니다. 그러면 1대 27이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 방정식으로 갈 수 있어요. 1만큼 갈 때 3분이 걸렸으면 27 갈 때 몇 분이 걸리냐. 그러면은 1대 27은 3대 X로 해요. 그러면 X는 81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근데 3분을 채웠죠? 얼마 남았냐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빼기 3을 하는 거야. 그러면 78분이 남아. 정확히 맞아요. 정확히 맞아요. 어떻게 저런 시간을 세워? 선생님, 지웅이한테 플러스 점수 주면 남는 게 없어요.